HQ9은 중국이 개발한 고고도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입니다. 재원은 중량은 1300kg, 전체 길이는 6.8m, 탄두 중량은 180kg입니다. 엔진은 2단 고체 로켓을 사용하고 최소 사정거리 6km, 최대 사정거리 27에서 120km, 최대 고도 30km로 최대 속력은 마하 4.2에서 6에 달합니다. 유도체계는 초기 단계에서는 관성항법을, 중간 단계에서는 지령유도를 사용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포대 구성은 지휘 통제 차량 1대, 사격 통제 레이더 차량 1대, 레이더 탐색 차량 1대, 미사일 탑재 차량 1대, 미사일 지원 차량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사대를 탑재한 차량은 총 6개의 발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Q9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밤낮으로 모든 높이에서 적항 공기, 순항 미사일 및 헬리콥터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Q9은 중국의 3세대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가장 진보된 케이스로 지상군 전술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 최초의 방공미사일 복합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